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의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업권별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